네, 이번 주 도시아경제 온라인 부동산 강연회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도에 진행되어 온 경과와 함께,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2021년도, 내년도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큰 틀에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와 관심이 상당 부분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주제도 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여러분들께서 상업용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관점을 미리 설정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하나의 단순하고 또 명확한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바로 주거 수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집에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 수요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결정이 되고 또 그것의 결과치로서 매매 가격으로도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하나의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상가가 되었건 사무실이 되었건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숫자만큼이나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쇠퇴해가는 업종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또 그러한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료도 낮아질 것이고 또 공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최근 들어서 부상하고 있는 좀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한 지역이라면은 당연히 그 결과로서 임대료도 상승할 것이고 또 그것이 가격에도 반영되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승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은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그 수요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차츰차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적인 큰 숲을 바라보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아마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다양한 궁금증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 궁금증들을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나하나 세부 항목별로 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별성이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항상 균형감 있게 객관적인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환경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 원인입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어떻게든 한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주 강하게 눌러버리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경기 침체의 상황이 상업용 부동산에도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실 수가 없는 것이 주택시장에서도 이미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시세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해지는 부분은 바로 이 통화량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통화량이라는 것이 뭐 주택시장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법률적인 그리고 세무적인 규제 때문에 예전과 달리 더 많은 포지션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3,100조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업용 부동산 우량 자산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놓고 분석을 하시면서 나한테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을 찾아서 미리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요인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분들께서 미디어에서 접하셨을 때는 늘 그 이야기 접하셨을 겁니다. 공급과잉, 여기저기 공실이 넘쳐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 지표를 보시면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이 동수로 헤아려 봤을 때 2005년도 14만 6천 동이었습니다. 근데 통계가 집계된 가장 마지막 2019년도 12만 6천 동으로 약 2만 동 정도가 감소해 버린 것이죠. 공급과잉이라고 들었는데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상업용 건물의 착공 건수가 늘어났고 또 실제 준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단기간의 기간 동안 많이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흐름, 더 장기간에 걸친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동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상반된, 모순된 이 결과치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공급과잉을 얘기했는데, 근데 좀 더 길게 펼쳐놓고 봤더니 오히려 서울의 상업용 건물 동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각종 다양한 이 종류의 상업용 부동산들, 뭐 사무실이라든지 상가의 하나하나의 이 지역이나 상품을 뜯어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표를 분석을 하실 때 항상 균형감 있게 입체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보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업무 시설과 그리고 상가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친숙한 두 개의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 이 공급량도 늘어나고 투자자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리스크의 요인, 공급과잉의 문제가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짚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뜩이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각 대기업들이 물류센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산업구조가 개편이 되고 또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직접 투자를 못한다 손치더라도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라고 하죠.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있겠습니다. 좀 소액을 갖고 내가 저 큰 건물을 내 돈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그 일부라도 일종의 지분 투자의 개념으로 금융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리츠에 대한 관심도 전과 다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적극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의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곁가지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매체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보통 이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내년부터 폭락, 그러니까 이제 리츠 투자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의 전개 구조는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리츠라는 상품이 결국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내년도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리츠 또한 좋은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 폭락이기 때문에 리츠 투자하세요. 이 연결고리는 근본적으로 모순된 말이 안 되는 연결고리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분히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내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분들의 이 설명을 접하시다가 이제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상업용 부동산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이 주변의 큰 틀에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점점 좁혀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울의 업무 시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그리고 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꼬마 빌딩, 중소형 빌딩 혹은 기업의 혹은 기관 투자자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형 빌딩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무실, 특히 서울의 이 업무 시설 시장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가뜩이나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요즘 이 직장인들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서 이 서울 사무실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공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먼저 생각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물론 전반적인 임대료의 수준 또 전반적인 공실률의 수준은 코로나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오피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소 요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안 좋다라고 재단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고용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그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대비 노동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실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이 노동 유연성의 그 추세에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무실에 대한 안정적인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수요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과거와 달리 절대적인 사무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다시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사무실 수요가 급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단순한 사고방식인 것이죠.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각 계열사들의 이 사무 공간을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서 중요한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더 크게 집중을 시켜버리는 따라서 흩어졌던 곳들 과거에는 여기도 어느 정도의 사무실 수요가 있고 저기도 사무실 수요가 있고 이렇게 흩어졌던 수요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통합되는 그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수요가 없어지는 곳은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또 반대급부로서 통합의 대상이 되는 그 센터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거점 대상이 되는 곳은 오히려 예전보다도 사무실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마이너스가 되는 곳 또 플러스가 되는 곳을 찾아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생각을 갖고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업무 시설을 먼저 이제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 업무 시설을 오피스를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시설, 오피스, 사무실 다 같은 말입니다. 뭐 통계를 집계하는 그 기관에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 일반 건물과 그리고 집합 건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반 건물은 전체 건물이 하나의 단일 단위로서 소유주가 하나인 그런 건물이 되는 것이고 또 집합 건물은 개별 공간 하나하나가 소유주가 다 다른 것이죠. 이 건물의 법률적인 개념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거래될 때 거래 금액, 거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물, 하나의 단일 단위 건물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거래 대금과 거래 면적을 통해서 매년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거래가 되어 왔었던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 하늘색, 이제 가장 마지막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막대 그래프는 전체 거래 대금이 되겠습니다. 총 거래 규모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였는가. 그리고 위에 지나가고 있는 이 선 모양의 그래프는 거래된 전체 면적이 되는 것이죠. 거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금액 단위 그리고 면적 단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거래 금액도 그리고 거래 면적도 피크를 달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2020년, 그러면 올해는 어땠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시면 당연히 아직까지 11월 전체 거래 내역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12월 거래 내역이 다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기준에서도 그리고 거래 면적 기준에서도 2019년도 대비 좀 위축되어 있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3분기에 전체적인 거래 규모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될 11월과 12월에 거래 사례를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2019년도의 거래 규모를 쫓아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업무시설 거래가 반토막이 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투자 이후의 결과 인 것이죠.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이후에 매달 수취하게 되는 임대료에 기반한 수익, 바로 이제 임대 수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무럭무럭 내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시던 아니면 자녀에게 뭐 증여를 하시던 할 때 자산 가치가 이만큼 더 상승해 있기를 바라는 두 가지 수익 구조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본 수익과 그 임대료 수익 그 두 개를 합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의 총 투자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임대료의 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뭐 최근에는 그 경향이 더 강해졌죠. 하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투자 수익, 그것도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투자 수요 때문에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일반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서울의 오피스 1제곱미터당 거래 금액이 516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756만 원까지 가격이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2019년도 대비는 오히려 18.8% 상승한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 없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이제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들 낙담하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 업무시설의 제곱미터당 거래 단가는 오히려 그 이전 몇 년보다도 훨씬 더 급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 수요가 되는 것이죠. 자본이득을 바라보고 자산가치 상승을 바라보고 집중되는 그 통화의 유동성이 이러한 가격 상승을 주택시장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실히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오피스 일반 건물에 들어가 있는 이 사무실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 건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 건수.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5년간의 평균 거래 건수가 약 163건 정도 됩니다. 올한해 아직 다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38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11월, 12월 남아있는 거래 그 사례를 다 합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난 5년간의 평균적인 거래 수치 한 160건 정도 거의 근접해서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의외로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거래 규모도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료를 보실 때에도 혹은 뭐 신문 기사를 읽으실 때에도 미리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그 결론에 맞춰서 데이터를 해석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데이터를 보실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으시게 되면 일단은 백지장과 같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고 실제 현실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답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3분기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최근 그 2020년 3분기까지 평균 44.7건이 3분기에 일어났었습니다. 올해 2020년 3분기에는 그거보다 한두 건에서 세건 정도 모자르는 45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절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숫자로 명확하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 분기별 바로 직전 연도인 것이죠. 작년도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 보시더라도 작년도 3분기 49건 그리고 올해 3분기 45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작년과 그리고 올해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 보이는 그대로 인식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아까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서울 오피스의 거래 대금과 거래 면적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가장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8년 전후로 해서 정점을 찍고 거래 면적도 거래 대금도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2019년 조금 감소를 했었고 2019년 대비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내역을 보시면 거래 면적은 작년도 대비 16% 정도 감소한 상태, 거래 대금은 19% 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11월에 한 절반 정도 거래 물량, 그리고 12월에 거래 물량, 아직 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은 작년도 수치에 상당히 역시나 이제 근접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오피스, 업무 시설의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거래 금액을 보시면 아까 처음 보셨던 일반 건물과는 금액이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들쑥날쑥하죠?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꾸준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면 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한해 상승했다가 다음 연도에 감소했다가 하락했다가 그 다음 연도 급등하고 또그 수준으로 몇 년간 또 유지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좀 불규칙한 모습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의 집합 건물을 통한 사무실, 뭐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상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지어지고 또 신규로 분양하게 되는 그런 유형의 건물들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그 지역에 기존 건물의 뭐 임대 사례라든지 매매 사례를 기초로 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근데 보통 새롭게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좀 올려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디테일한 이 부분까지 심사숙고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면은 하나의 이제 거래 가격으로서 그 지역의 시세로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 2, 3년간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그 사이에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시세가 또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 토지 시세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누군가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높은 단위 면적당 금액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또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또 흡수가 된다면은 또 몇 년간은 그 가격대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일반 건물과 좀 구분을 지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합 건물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 건물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 대한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투자 대상이 적정가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서울 오피스의 평균 거래량, 거래 건수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거래 건수가 1438건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근데 올해 2020년도 거래 건수를 보시면 1600건입니다. 5년간의 평균 거래 건수를 훨씬 뛰어넘는 거래 물량을 2020년 이미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11월 절반과 12월 전체가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중요한 투자 수익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대료 지수는 절대적인 어떤 금액의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2019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지역별로 그때 당시에 임대료 대비 현재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동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의도 마포 권역의 오피스 임대료 지수가 2019년 4분기와 큰 변동 없이 약간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요. 강남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락은 했습니다만 큰 하락은 보이지 않고 약간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다 강남과 여의도 마포의 그 임대료의 상황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급격한 하락을 보인 곳이 이 도심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미디어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명동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이 몰려드는, 이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상가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많이 집중되었던 그 도심 쪽에 공실도 많아지고 임대료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업무시설, 이 오피스 쪽에서도 도심권이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현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료와 맞물려서 항상 이제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공실률이 되는 것이죠. 공실률이 곧 차후에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지난 몇 분기 혹은 몇 년 동안 공실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의 3대 업무시설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심권과 그리고 강남 또 여의도 마포 권역으로 나눠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심권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 4분기 이후에 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실률이 유지가 되다가 2020년 3분기에 갑자기 공실률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공실률이 늘어나는 것만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임대료 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여의도 마포를 먼저 볼까요? 여의도 마포의 공실률이 사실 여기서 이 공실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이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실률이 10.2%에서 점차 낮아져서 2020년 3분기에 9.5%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심과 여의도의 전반적인 공실률이 높고 그 결과로서 도심은 임대료의 하락 변동폭이 컸고 여의도 마포 권역은 임대료의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이 이유가 뭐냐면 이미 2019년 4분기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폭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낮아져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과 여의도 마포의 공실률 대비 강남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치로서 임대료의 하락폭도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SG타워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의도에는 파크원을 비롯해서 최근에 신축 대형 오피스 빌딩에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빌딩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 순간에 갑자기 공실률이 급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도심권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를 전후를 해서 이 도심 권역을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신규 오피스 빌딩의 공급이 많아졌었습니다. 근데 공급이 많아지는 그 와중에 삼성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도심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대기업들이 각자의 고유의 자가 사옥을 마련을 해서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공실률은 그때부터 예전과 다르게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신축 대형 오피스의 공급도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의도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많아졌었고 그로 인해서 해외 금융기관들의 이탈이 또 이제 많아진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공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송사, MBC를 비롯한 방송사의 이전도 많았었고요. 또 IFC 건물과 IFC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이제 파크원이 또 올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대규모의 신축 오피스 빌딩이 또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공실률이 좀 높은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역에 비교했을 때 과거에 강남역의 삼성타운 공급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규 오피스 빌딩의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공실률 수치도 낮고 임대료의 하락폭도 좀 적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권역별로 대표적인 실제 올해 진행되어 온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신축 대형 오피스 빌딩들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권역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 중구 남대문로에 올해 이제 6월 준공을 마친 SG타워가 되겠습니다. 총 28층, 연면적 약 3만 8천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신축 빌딩이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센터포인트 도니문까지 생겨났습니다. 종로구 평동에 위치해 있고 연이어서 이제 7월에 준공을 인가받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대림산업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도심권에 근래에 새로운 오피스 빌딩의 공급까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공실률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2021년도 이후에 남아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 대형 오피스 빌딩을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거의 다 결과물로서 이미 준공을 완료를 하고 뭐 새롭게
임차인들을 이제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공실률은 점차 해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딱 현재의 모습만 사진 촬영을 하듯이 찍어서 보지 마시고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들 어려워하고 계시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살아남을 업종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화랑새를 보일 업종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현재에는 전반적인 공실률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별로 없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점차적으로 이 도심권의 공실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어디가 부상이 될 것이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대형 오피스 빌딩이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대형 오피스 빌딩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동되는 협력업체들이 이 주변 지역에 가까운 주변 지역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중소형 빌딩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상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을 바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권역에서는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르네상스 호텔 그 자리에 새롭게 지어지는 센터필드가 되겠습니다. 지상 36층까지 연면적 7만 2천평 규모의 건물이 새롭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기다려왔던 그런 강남의 신축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심권이나 이 여의도권의 대형 오피스 빌딩 시장과 강남권 시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결과로 보셨던 것처럼 도심권 그리고 여의도권에서는 신축 오피스 빌딩이 지어졌을 때 단기간에 급속도로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면 오히려 강남처럼 신축 오피스 빌딩의 공급이 부족했던 곳에서는 급격하게 잠재되어 있던 임차 수요가 그곳으로 몰려들고 또 임대료의 상승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임대차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에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지 T412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테헤란로 412이기 때문에 이 빌딩명을 이제 그렇게 최근에 바꾼 것입니다. 옛날 삼성생명 사옥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역시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넥슨과 스푼라디오라는 업체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 강남권에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 업계라든지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들 선호를 하고 또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신규 창업을 하시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저변이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넥슨 계열사가 테헤란로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한때 판교 쪽으로 상당수 빠져나갔던 그런 IT 기업들이 다시 강남권으로 옮겨오고 있는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의도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보시는 건물 중에 빨간색 기둥처럼 이 모서리가 나타나고 있는 건물이 바로 이 파크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열심히 이제 임차 기업을 구해서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건물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바로 옆에 있는 옛날 그 쌍둥이 빌딩하고
IFC보다도 훨씬 더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의도 이제 최고층 건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19만 평이 넘는, 총 19만 평이 넘는 대형 규모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A동에는 유진그룹이 그리고 B동에는 NH투자증권이 입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백화점과 호텔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대규모의 건물인데 이 여의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파크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강자였던 IFC와의 이 경합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던 대목입니다. 네, IFC는 최근 들어서 파크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공실률 관리를 잘 하면서 우량 임차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여의도와 같은 경우에는 파크원이라는 굵직한 하나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포스트타워죠. 여의도 우체국 재건축 그리고 MBC 사옥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브라이튼 여의도와 같은 새로운 건물들의 준공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현재의 공실률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대목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용산, 가까운 곳에 용산이 있습니다. 여의도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용산에 정비창 부지가 있죠. 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정비창 부지에 대형 업무 시설을 집어넣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하나 건너에 이 대형 오피스 빌딩이 밀집해 있는 곳에 여의도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대형 건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직까지 그 공실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용산에 새로운 대규모 업무 시설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급을 좀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서울의 이 오피스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공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 그 수급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경기도와 비교를 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싫어하고 또 경계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서울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뭐 과도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하나를 따져보다 보면 거의 다른 나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보시는 수도권 안에 서울을 집어넣어서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진한 남색으로 표시가 된 그래프가 서울의 착공 면적이고요. 좀 흐린 하늘색으로 하늘색 막대로 표시가 된 그래프가 경기도의 착공 면적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쭉 진행되어 온 그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 전체 기간 중 6년간의 연평균 착공 면적이 150만 7,800제곱미터, 150만 7,800제곱미터 정도였고, 매년도 착공된 그 규모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슷한 수준에서 착공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한 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요거를 갖고 이제 공급과잉이다라고 그냥 작년도보다 늘어나면 무조건 공급과잉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340만 제곱미터인 수준에서 2017년도 440만 제곱미터를 넘는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택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상업용 부동산에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공급인지를 파악을 하시려면은 공급 측면을 보셨으니까 이제 수요 측면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지금 업무시설, 오피스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놓고 그 수요 규모와 그리고 착공 면적으로 대변되는 공급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로 나눠서 2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매년도에 업무시설 착공 면적이 단위 면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그래프로 별도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도 수치를 보시면 종사자 수 1명, 이 근로자 수 1명 에 해당하는 착공 면적이 0.7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6년도에는 0.5제곱미터로 낮아지죠. 그 후에 계속 비슷한 수치 0.7제곱미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종사자 수 1명당 1.7제곱미터죠. 심한 경우에는 2제곱미터를 넘겨서까지 착공이 되었던 그 기록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환산을 해보면 종사자 수 1명당 착공 면적이 서울 대비 경기도가 2배에서 3배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놓고 보시면은 어디가 공급 과잉인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쪽이 공급 과잉인 것이죠. 그렇다고 경기도는 뭐 투자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 요소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아니면 개별 물건 선별이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경기도와 비교를 해보셨을 때 서울을 공급 과잉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 그 결론을 얻어가시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공급과 수요 양쪽을 동일하게 놓고 실제로 얼만큼 공급 과잉인지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전반적인 토지 시세가 서울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상업지부터 시작해서 주거지,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토지 시세가 낮아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면적을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경기도의 그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들어 누워서 근무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서울 대비 과도한 종사자 수 1명당 이 착공 면적, 단위 면적이 과도하게 좀 커져 있는 것은 분명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빌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가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업무시설과 관련된 오피스 빌딩과 관련된 시장 상황을 보셨을 때 막연하게 예측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또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일부는 실직을 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고용도 예전만큼 원활하게 창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오피스 시장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거래도 반토막이 나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셨던 분들이 많았겠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공실률이 예전 대비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또 전반적인 임대료의 수준이 이제 하락해 있는 부분만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모든 투자의 의사결정의 그 요소가 아니고 남아있는 부분들, 자본이득을 생각하는 투자 수요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이 통화 유동성이 몰려들고 그것이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업무시설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상가 쪽은 어떠했는지 이제부터 이제 살펴보시게 되는 겁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막연한 추측을 깨버리는 다양한 기록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상가도 마찬가지로 일반 건물과 그리고 집합 건물로 나누어서 건물의 유형별로 상가 시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물에 해당하는 이 단일 단위의 한 동짜리 이 상가 건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최근까지의 거래가 된 거래 대금 총액과 거래 면적을 살펴보셨을 때 바로 2020년이 굉장히 눈에 띄죠. 작년도 대비했을 때 그리고 평균에 대비했을 때도 거래 대금과 거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시장이 굉장히 이 상가 시장이 위축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추측을 초장부터 첫 번째 페이지부터 깨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상가의 거래 금액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2015년 1제곱미터당 444만 원에서 2020년 지금은 제곱미터당 802만 원으로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6.8%의 매매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장기적으로 뭐 기복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업무시설,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눴을 때 이 거래 단가의 움직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을 다시 이제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반 건물에 해당되는 이 유형들은 매년도 꾸준하게 기복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에서 보시게 될 집합 건물에 해당되는 상가의 경우에는 약간의 출렁임을 보이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를 놓고 보셨을 때도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3,052건의 거래 규모를 보였고 올해 지금까지 집계된 것이 2,700건 그리고 남아있는 약 두 달간에 집계되지 않은 거래 규모까지 사후적으로 집계가 됐을 때는 최소한 5년치 그 연평균 거래 규모, 거래 건수 정도는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절대 침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상가의 거래 대금과 거래 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흐름을 놓고 보셨을 때 작년도 대비 올해의 결과를 먼저 보시죠. 작년도 대비해서 보시면 거래 금액 자체는 전체 총 거래 금액은 마이너스 3.6%를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 면적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벌써 이 대목에서 제곱미터당 단가가 올라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면적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적게 줄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제곱미터당 단가가 올라갔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예측했던 결과가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최근까지 집계된 제곱미터당 거래 금액,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상가입니다. 이 제곱미터당 금액이 862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14.5%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상가, 업무시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약간씩의 기복은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세,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특히 올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셨을 때 지난 5년간 1,375건의 그 연평균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집계된 것이 9,041건,
마지막 약 두 달치에 집계되지 않은 거래까지 사후적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5년 연평균 정도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거래량에 있어서도 크게 여러분들 우려처럼 이게 침체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임대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거래 규모나 그리고 거래 금액, 단가가 되겠습니다. 상가의 매매가가 되는 것이죠. 전혀 어디에서도 침체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매가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활발한 그 거래 규모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 지수가 서울의 주요 상권별로 대표적인 곳들을 꼽아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2019년 4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임대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잘 비교해서 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강남권 그리고 영등포 신촌권역 또 도심권역의 3대 상권으로 나눠서 봤을 때 강남권의 이 상가 임대료 지수 하락폭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2020년 3분기에 98.76으로서 작년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1.24 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업무시설 쪽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 도심권의 임대료 지수 하락폭이 꽤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63%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 도심 쪽의 이 업무시설의 대형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도 높은 수준이고 임대료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 수준이라면은 그곳에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운영되어 왔을 도심권의 이 상권도 그 전 대비 취약해졌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도심의 이제 명동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발하게 돌아가던 곳, 이 코로나 이후에 그 관문이 이제 막혀버리면서 매출액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이 임차인들의 이탈 그리고 임대료 지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권역별로 나눠서 중대형 상가 규모별로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넘는 그 규모의 상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연면적 330제곱미터 아래에 있는 소규모 건물과 구분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시게 되면 도심과 강남 그리고 영등포 신촌 각각 2019년 4분기부터 해서 2020년 3분기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도심권의 공실률이 2019년 4분기 이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료 지수도 좀 다른 지역들 대비, 다른 권역들 대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영등포 신촌 권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뭐 신촌의 홍대 합정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이 공실률이 중간에 기복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2020년 3분기에 9.4%까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이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임대료 지수 또한 100에서 97.92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강남권 공실률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공실률이 2019년 4분기부터 그리고 2020년 1분기, 2분기를 넘어서 마지막 3분기 집계가 된 이 최종 결과치가 다른 곳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임대료 그 반면에 임대료 지수는 아직까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권역별로 상가
혹은 뭐 구분상가 혹은 상가 건물의 이 매매가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강남권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상승세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 공실률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실률은 따라오는 뒤에 그 임대료 지수가 그 공실률을 따라서 점차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강남권 안에서도 이제 편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로수길의 상권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로수길 또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한국에 관광을 오게 되면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그 상권 수요가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동일한 강남 권역 안에 포함되어서 이런 최종적인 결과치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 수준을 의미하는 그 거래 금액, 제곱미터당 거래 단가에 있어서는 다른 곳들보다도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강남 안에서 지역별 편차가 세부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에 대한 뭐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동일한 강남 권역 안에서도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길러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규모에 있어서 소규모 상가에 해당하는 330제곱미터, 이 연면적 330제곱미터 아래에 있는 이 상가를 따로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임대료 지수의 상황은 강남이 가장 이제, 양호합니다. 하락폭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 영등포 신촌 권역으로 나타나고, 역시나 소규모 상가에 있어서도 사실 이 도심권 소규모 상가가 더 취약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도심권의 이 오피스 빌딩에서부터 벌어지는 이 직장인들의 이 공실률 그런 부분들이 도심권의 이 소규모 상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종 결과치로서 -4.02%가 2019년 4분기 대비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각 권역별로 나눠서 공실률과 그리고 임대료 지수를 이제 같이 겹쳐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공실률이 계속 2019년 4분기와 2020년 2분기까지는 아주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2분기에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을 보였고 3분기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도심 권역의 공실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마찬가지로 공실의 영향으로 임대료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신촌 권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도심 권역 대비 공실률이 낮은 수준인 것이죠. 공실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수의 하락폭도 100에서 98.24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뭐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안정적인 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의 상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상적인 부분이 이 소규모 상가에 있어서의 이 강남 권역의 공실률이 되겠습니다. 2019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 3분기까지 공실률이 2.8, 뭐 2.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월등한 공실에 있어서의 임차인 유치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중대형 상가 대비 동일한 강남 권역을 놓고 봤을 때 공실률에 있어서는 중대형 상가보다 소규모 상가가 이 강남 권역에서 조금 더 우월한 면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임대료 지수에 반영이 돼서 임대료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뭐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늘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찍듯이 지금 요 상황 자체만 놓고 거기에 몰입해서 이 상황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함부로 예측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의 각 권역별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전환이 될지 악화가 될지 더 개선이 될지 그런 것들을 답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를 구분 지어서 매년도 상가의 착공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했던 강의에서 서울의 상업용 건물 동수 자체는 약 2만 호 정도 감소되었다. 2005년 대비 2만 호 정도, 2만 동 정도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큰 틀 안에서 2015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를 끊어놓은 이 짧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경기도가 이제 압도적인 것이죠. 근데 이 공급 규모, 단순히 이 공급 규모만을 놓고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공급에 연결시킬 수 있는, 짝을 지어줄 수 있는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수요 대비 공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경기도는 연평균 642만 제곱미터 정도의 착공이 이루어졌었고 서울은 연평균 135만 제곱미터 정도의 착공이 일어났었습니다. 서울은 매년도 이 평균치 대비 큰 기복 없이 상업용 부동산의 착공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업무시설과 달리 이 상가 쪽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큰 기복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2020년도에는 좀 많이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권역부터 시작해서 각 권역별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중대형 상가를 위주로 공실률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끊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2019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3분기까지 집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뚝 서 있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각 권역별 2020년 3분기의 공실률을 의미하는데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동대문이었습니다. 동대문 역시 마찬가지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의류 쇼핑도 많이 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 중에 하나가 동대문 상권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결과로서 11.8%의 높은 공실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눈에 띄는 곳이 광화문 쪽도 2020년 3분기 들어와서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광화문도 이쪽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 도심 권역의 업무시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공실률의 영향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한 영향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상권에 있어서의 상가에 있어서의 공실률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도심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을지로 쪽은 다른 도심 권역 대비는 공실률이 비교적 좀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강남 권역으로 넘어와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현황이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는 가장 최근에 2020년 3분기의 공실률 중에서
그냥 봐도 바로 눈에 띄는 곳이 있죠. 바로 이 강남대로 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강남 지역들보다도 높고, 그리고 이 자체 지역 안에서도 지난 2020년 2분기보다 갑자기 높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4분기에 공실률이 높았던 곳이, 이 3분기에, 2020년 3분기 공실률이 높았던 곳이 논현역일 때, 그리고 압구정 일대, 또 테헤란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청담동도 공실률 수치가 높아져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권역별 특징이 청담동에는 이 명품 거리를 비롯해서 좀 상권의 특성이 대중성을 띈다라기보다는 경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업종의 비중이 높은 터라 공실률의 숫자 자체는 다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해석을 좀 달리 하셔야 될 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남부터미널 쪽은 오히려 3분기에 공실률이 더 낮아졌네요. 굉장히 공실률 측면에 있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권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비교를 한번 해서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상권의 위상, 이 격차가 있죠. 강남대로와 남부터미널 상권은 분명히 좀 계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강남대로의 공실률은 자그마치 16.4%가 될 정도로 높이 치솟고 있고, 남부터미널 쪽의 이 공실률만 놓고 봤을 때는 2.5%로 굉장히 이 낮은 공실률이기 때문에 좀 우월해 보입니다. 지금 이 모습만 놓고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남부터미널 쪽이 훨씬 우월한 상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두 권역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그 안에서도 꾸준한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곳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진행된 상황 그 단면만 사진을 찍듯이 바라보고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혹은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을지까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공실률 수치 자체는 강남대로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만, 만약에 동일한 규모의 상가를 남부터미널과 강남대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지금도 이 투자의 대상은 강남대로 쪽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남대로의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같은 강남 안에서도 기본적인 임대료의 수준 자체가 훨씬 더 높죠. 임대료가 높은 만큼 그 자리에서 어떤 자영업을 혹은 조그만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매출액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높은 임대료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가면서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 임차인들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공실률이 다시 이제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시기가 6개월 후에 해소가 될지 1년 후에 해소가 될지 그것은 더 진행된 다음에 정확하게 예측을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가 됐건 간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고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하실 때 뭐 여러분들 무슨 주식 투자하듯이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고 그렇지 않으실 거라면, 최소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실 것이라면, 만약에 원래 높았던 임대료 수준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공실률이 높아져서, 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이 상가 물건을 내가 보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내놓았을 때 급매의 성격으로 조금 유리한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다면 당연히 그 물건은 적극적으로 매수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은 앞으로 뭐 상당한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코로나 사태가 다 해소되기 전까지 임대료도 뭐 낮은 예전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고 또 공실의 위험도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엔 바로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비단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분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높아진 공실률 혹은 최근에 낮아진 임대료 수준이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 상권은 원래부터 좀 취약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대로 내비둬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권이었는지를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도 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본다면 경리단길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 영향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그런 유행을 따르는 특수한 상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곧 퇴색되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향인 것입니다. 경리단길과 유사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조금 더 색다른 모습으로 탄생하는 그런 골목상권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경리단길에 존재했었던 수요가 고스란히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강남대로와 남부터미널 두 지역을 비교해서 설명드린 이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공실률이 높아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지역은 별로 안 좋은 지역인 것 같아.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시기가 왔을 때 다시 부강할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어디인지 그런 지역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업무 시설을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상가 또한 수급의 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역시나 나란히 놓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의 인구수 대비 이 상가 착공 면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의 착공 면적과 그리고 인구수를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래프는 인구 만 명당 매년도 상가 건물에 몇 제곱미터가 새롭게 착공에 들어갔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 인구 만 명당 1600제곱미터의 상가 건물 착공이 있었고요. 그 뒤 쭉 내려오다가 2019년도 가장 마지막 통계가 집계가 된 것이 2019년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서울 인구 만 명당 1600제곱미터 정도의 상가 착공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서울 인구 이외에 서울을 벗어난 곳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이 서울의 상권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의 상가 착공 면적은 서울의 인구와 가장 직접적인 유효 수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경기도의 착공 면적은 경기도의 인구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경기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위수 자체가 달라지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서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1600제곱미터, 인구 만 명당 1600제곱미터 정도의 연도별 착공, 중간에 더 낮아졌던 수준이고요. 이 정도가 이루어졌다면 경기도에서는 갑자기 인구 만 명당 5100제곱미터, 5200제곱미터 좀 낮아졌지만 낮아졌다고 해도 4,900, 4,700제곱미터 정도의 상가 착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위로 잡은 인구 만 명당
상가의 착공 면적이 서울 대비 경기도가 3배, 4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상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유독 이렇게 경기도의 인구수 대비 상가의 공급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서울은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아파트의 공급이나 또 그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따라오게 되는 부대시설들,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는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택지지구 내에 새롭게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최초의 상업시설 용지, 업무시설 용지가 별도로 분양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서울보다 인구 만 명당 매 연도에 상가 건물 착공 면적이 서울 대비 3배, 4배 이상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경기도 투자 시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통계의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기도에 좀 안 좋은 부분을 부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전체 양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경기도는 무조건 투자에 있어서는 덮어놓아야 할 곳,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경기도란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 경기도 안에서도 서울에 버금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시개발의 수준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고 이곳이 과연 도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몇십 년 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비교적 서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한 인구 단위에 대해서 공급된 상가의 면적이 훨씬 더 대규모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공급 리스크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상권인지를 찾아보고 경기도에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은 공급 과잉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업무시설과 그리고 상가, 상업용 부동산의 양대 산맥이 될 것입니다. 업무시설과 상가로 나누어서 올 한 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작년도와 비교를 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별로 짚어봐 드렸습니다. 예측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업무시설이든 상가든 거래도 급감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했었겠지만 거래량의 감소 폭이 별로 눈에 띄지 않거나 오히려 거래량이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 자체는 절대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좋아진 부분은 임대료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 측면,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이고 또 지역별로 공실률의 편차가 나타나면서 이제 공실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만 하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명암의 대비가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앞서서 강남 권역 중대형 상가를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현재 투자를 하실 때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더 좋은 위치로 가 있을 만한 지역과 그리고 그러한 유형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 이어질 강의를 미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업무시설이라든지 상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상업용 부동산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죠. 이 지식산업센터 관련돼서는 법률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겠고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그 공급을 충분히 흡수할 만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자산의 여유 규모가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중소형 빌딩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의 트렌드는 단순한 매매, 취득 보다도 내가 직접 신축을 하는 쪽으로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신축의 과정에서 가장 절묘하게 증여 상속이 개입이 된다면 가장 절묘하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관련된 이 핵심 주제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또 전문적인 세무와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 도시아경제 고문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께서 직접 이 세무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각도로 여러분들의 이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을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이후에 주택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이후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진행이 된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 테마로 떼어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